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초반의 폭력성은 줄어들고 규모는 커지는 양상입니다. 비판하는 이도 있고 옹호하는 이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시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가운데 현 국방장관 그리고 전 국방장관 모두 군대가 투입되는 폭동 진압법 발동은 절대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2020년인데 저런 법이 발동된다 한들 뭐 큰일이 있겠느냐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31주기를 맞이한 천안문 육사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안문의 시위대는 2년 전 한국에서 성공했던 87년 6월 항쟁을 모델로 하고 있었고 포위 중인 군인들과도 서로 돌봐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큰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6월 4일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광장 위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군이 투입되고 진압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지 플로이드 추모 행사와 장례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켜봅시다. 6월 5일 금요일 허지용 쇼 출발합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님, 경찰관으로 2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그 사건 보고 나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들의 무리한 진압에 처음으로 제 직업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라고. 예, 예, 참. 겸허하면서 어떤 면에서 좀 고마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보면은 미국 경찰은 이제 우리나라 경찰하고는 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단속할 때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안 분다고 하고 뭐 짜증내고.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이야, 미국에서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예, 완전히 뭐 땅바닥에 제압당해서 난리 날 텐데. 그런 거 볼 때는 그래, 미국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아, 예, 참 참담한 심정이 좀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들게 됩니다. 3982님, 아, 희생당하는 이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박종옥님, 가장 선진국일 것 같은 미국이 폭동 진압이나 폭력성을 보면은, 경찰의 폭력성을 보면은 가장 후진국 같네요. 다른 나라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폭동이 있을 때 진압하는 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다 비슷한 풍경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죠. 이 시위할 때 더 이상 우리나라 80년 혹은 뭐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폭력 시위의 양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가 좀 희한한 거고,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뭔가 부서지지 않고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다 있어? 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반문합니다. 예, 희한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좀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참여해 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허지웅 씨 홍보를 위한 인별그램 특급 이벤트 연계 소문의 왕을 찾아라. 오늘의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밤 12시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20마리 가져갈 행운의 분 누가 되실지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시고요. 월요일에 누가 20마리 가져갔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음악 이야기 나눠보는 개인적으로 참 제일 신나는 그런 날입니다. 난세의 간홍 술탄 오브 디스코의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요. 선곡 대결 저와 김간지 씨 사이에 펼쳐보겠습니다. 지난주 파워발라드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냥 한 해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들이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시면은 파워발라드 제2탄으로 김관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시죠.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디스코의 드러머 김관희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간웅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간웅으로 함께합니다. 김관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관희입니다. 지난주에 파워 발라드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 락이 인기가 있었나? 그렇죠. 근데 발라드라서 아무래도 네. 예, 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또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곡들이라서 발라드가 또 어떤 한국인의 어떤 한에 집중이 되는 장르지 않습니까? 국악이 변형된 장르라는 느낌. 네, 한국인의 얼과 한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 한을 잘 표현해 주는 장르. 지난주에 간지 씨가 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나요? 예. 아, 거의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찢지 않았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아, 찢었다. 오늘도 찢을 노래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개표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 네. 어, 제가 가져온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질 수가 없는 리스트입니다. 아, 이거 제가 리스트를 오늘 받았잖아요. 예, 원래는 예. 그 전날에 좀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예 꽁꽁 숨겨놓으셔가지고 오늘 딱 받아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신 거야? 약간 이런 너무한 거 아닌가? 심지어 웅디가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밴드도 선곡을 해왔어요.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은 내가 오늘 이기고야 만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노래로 네.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오늘 그 또 내러티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리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아, 그러고 보면은 저도 내러티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제가 가져온 세 곡 다 아, 보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근데 좀 약간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그 발라드 보컬들이 문제가 항상 좀 있어요. 근데 네. 본조비는 안 그렇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예. 맞네요. 예. 자, 첫 번째 곡 제가 선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들으실 줄 알았습니까? 건센로지스의 노멤버레인입니다. 아, 정말 미친 노래죠. 정말 명곡이죠. 아, 정말 미친 명곡이죠. 건센로지스가 사실 락 발라드에 저는 LA 메탈의 제일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네. 정말 LA 메탈이라는 거에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저는 건센로지스를 뽑는데 저번 주에 분명히 웅디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 자기 건센로지스를 별로 안 좋아한다. 건센로지스를 안 좋아한다기보다 엑슬로즈 목소리가 아, 자기 취향이 아니다. 제 취향이 아닙니다. 자기 취향이 아닌데 왜 골라 오셨습니까? 왜냐면 잘 들어봐. 네. 이 놀라운 논리의 전개를 보라고. 네네. 어, 왜냐면은 엑슬로즈의 보컬 자체는 저는 뭐 이제 물론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 듣기엔 지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노래는 엑슬로즈의 보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래시의 기타가 아, 네. 아, 정말 이 정말 이거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슬래시의 기타가 원래 이제 되게 블루지하잖아요. 그죠. 전혀 어 메탈 그룹에 이런 기타가 왜? 라는 느낌으로 정말 되게 블루지하고 마이클 잭슨이랑 같이 했을 때도 너무너무 존재감이 빵빵 드러나는 네. 그런 놀라운 기타 실력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이 노래는 정말 사실 슬래시를 위한 곡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네. 최고의 기타 연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건센로지스는 사실 둘이 끌고 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엑슬로즈와 그 슬래시가 유즈 유어 일루션 앨범에 나왔던 건데 네네. 이 앨범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엑슬로즈와 슬래시가 사이가 좋았던 마지막 앨범이기도 아, 하고 맞네요. 네. 이 앨범 자체가 이를테면은 북산과 산왕의 그 대결 같은 아 그렇죠. 그 슬램덩크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 부분 그렇죠. 네. 여기서 하얗게 불태우고 이후로는 뭐 계속 이후로는 네, 내리막길을 좀 걷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슬래시 기타 솔로 듣고 있으면은 이게 최근에 재결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아. 일본에 가서 이 곡을 연주하는 걸 봤대요. 누가 제 친구가. 네네네. 슬래시가 건센로지스에 더 이상 없었던 슬래시가 나와서
이제 후반부에 기타 리프 있잖아요. 네네네. 치는데 정말 정말 나라를 잃은 것처럼 엉엉 울었대요. 아, 울었어요. 근데 안 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아, 당연히 그건 너무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예. 저는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정말 10년 전에 봤으면 정말 너무너무 내 인생에 길이 남을 장면인데 2020년 아니면 또 2000년대 어떤 그 후반쯤에 보게 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약간 짠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오늘 제가 선곡해온 세 곡, 세 밴드 다 보컬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엑슬로즈. 엑슬로즈. 문제 있는 보컬의 대명사죠. 그죠. 문제야죠. 정말 그냥 문제 그 자체죠. 뭐 약이나 뭐 어떤 뭐 음주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일단 뭐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네. 이제 멤버 간의 불화를 어떻게 이렇게 리더가 먼저 자처해가지고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본조비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대요 정말. 네. 네, 본조비의 존 본조비는 네. 문제가 생길 거를 자기가 다 몸빵을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믿는 종교가 하나 있을 거라고. 그게 네, 본조비. 네, 본조비는 아. 다 같이 믿는 신앙 같은 게 뭐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건센로즈는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같은 종교인데 엑슬로즈라는 악마가 있는 거야. 악마. 사탄이. 아 이제 악마까지 나오네. 아 엑슬로즈는. 그렇죠. 근데 너무 프로블럼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의식이 한마디로 너무 거대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밴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밴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건센 로저스를 보고 밴드를 시작하게 되면은 트러블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냥 밴드 원들끼리. 아. 왜냐면 이것이 조금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락이라는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아. 굉장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건센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건센로이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밴에서 막 여성분들과 파티를 그래요, 하고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성공을 한 락스타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드럼 스틱을 쥐게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정말로? 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자극을 하죠. 너바나를 보면서 커트 코베인처럼 되고 싶다든지 뭐 그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쵸 뭐 괜히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두 발 자유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기른다든지 근데 건센로이스는 제일 닮아야 하지 말아야 할 밴드의 표본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가장 닮아야 될 밴드가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어떤 안 설레 네. 이런 게 있는 것도 밴드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따라가지 않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많이 따라갑니다. 당연히 그 매력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건슬러스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만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제가 그리고 네. 늘 볼 때마다 옛날 라이브 공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분명히 홍철이가 노홍철이 네네. 엑슬로즈 따라했어요. 아 약간 그 똑같거든. 텐션이 똑같아. 네네. 그리고 목소리도 갈라지는 것도 비슷하고 아. 특히 저기 가요제 무한도전 무도 네네. 가요제 할 때는 네. 똑같이 하고 나오거든요 사실. 아 맞네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팬티인지 바지인지 알 수 없는 그 바지와 네. 엑슬로즈가 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았었는데. 아 당연하죠. 슬래시랑 엑슬로즈랑 둘이서 거의 그 여성 팬들을 다 양분했을 겁니다. 지금은 네. 보셨나요? 아 약간 이게 살찌고 이런 모습이요? 상태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슬래시는 네. 건재하다. 아, 건재합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슬래시 같은 사람이 밴드에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큰 버팀목으로 뭐랄까요 정신적 지주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기타리스트로서 그 정도의 스타성이라면은 너무도 세일즈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야 드디어 지금 이 노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처음 이 노래를 들을 때 여기서 노래가 끝난 줄 알죠. 아, 다 불태웠다. 네. 엑슬로즈와 슬래시 다 불태웠다. 불태웠다. 쓰러져 있어 지금. 쓰러져 있으면 안 돼. 어서 일어나. 이 저기서 그 무대 끝나고 거친 숨을 약간 의자에 앉아서 네모나시는 그 파트 이렇게 해서 이 노래는 끝나는 것인가? 네. 우리 밴드의 가장 희망찬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 끝나지 않았어요. 아 너무 몰입을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네. 으아,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에요. 이거는 명솔로죠. 아 야 최고다. 아
좀비도 이 노래 들으면 사람으로 살아난다. 야 정말 놀라운 야 최고입니다. 아 여러분 아 정말 우리의 청년 시절이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최고야. 아침 11시에 색다르긴 하네요. 노벨브레인의 슬래시 솔로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아... 텐션이 색다른 텐션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최고입니다. 아 아름다워요. 아, 당연히 이거는 좀 색다르긴 해요. 엑슬로즈가 8년 동안 만든 곡이에요. 네. 아, 노비모레인을 라디오에서 듣긴 좀 힘들지 않나요? 너무 길어요. 전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아침 11시에 듣는 것도 이거 저 허지웅 씨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특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안 되는데. 제가 성공 목표였습니다. 안 되는데. 리를 걸. 이거 다 들으면 바로 그냥. 미스터 빅의 네, To Be With You. 락 발라드 하면은 미스터 빅입니다. 근데 너무 네. 원히트 원더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스터 빅은 정말 너무 많은 히트곡이 있어요. 네. 위드. 근데 이제 아까도 슬래시가 어떤 스타 기타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아 여기는 슈퍼 밴드죠. 슈퍼 밴드죠. 예. 미스터 빅은 정말 예. 그 폴 길버트, 페토피 뭐 그 갑자기 생각났네. 베이시스트 빌리션 이렇게 다들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네.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났어요. 보컬이 당시 유행에는 좀 비껴나간 예쁜 남자였어요. 엄청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LA 메탈의 끝자락에 나와가지고 약간 빛을 못 본 케이스인데 이제 스키드로나 어떤 LA 메탈의 저희가 굉장히 잘생긴 보컬도 나왔을 때 같이 나왔으면은 미스터 빅이 진짜 다 찢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허지웅 쇼 오늘은 술탄 오브 디스코의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선곡 대결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워발라드 제2탄 지금 전 단계에서 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와, 문자 온 거 못 봤어요? 좀 문자 미스터빅 완전 좋아요. 아니 지금 앞에 나왔다 이미 노벤브레인 나온 순간에 네. 오늘은 끝났다고. 아, 끝났다고. 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네. 특히 아직... 이제 그 중에서도 되게 공감 가는 문자가 있네요. 소종욱님 전국에 있는 아재들 다 불러 모으는 방송 다들 고개 흔들고 계시죠.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줬습니다. 지금 또 하나 되는 음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곡했습니다. 김간지 씨곡 이번엔 뭐죠? 에어로스미스 크레이지. 크레이지. 이 문제야죠 이분도 이 보컬 분도 스티브 타일러. 네 완전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한데 참 자식 보기 좋아요. 리브 타일러. 리브 타일러. 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리브 타일러가 아마겟돈 영화에 출연하면서 예. 그 스티브 타일러를 만나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그렇죠. 한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가 되셨고 맞아요. 아마겟돈의 OST는 또 에어로스미스가 불렀습니다. 불렀죠. 네. 아, 그 노래를 가지고 있지. 제가 실수했어요. 잠시 하다가 아니 근데 네.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아마겟돈 마지막에 네. 임무를 성공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극중에서 리브 타일러의 아버지인 브루스 윌리스는 죽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왔어. 네. 돌아왔는데 막 처음에 잠깐 슬퍼하는 것 같다가 네. 저기서 자기 남자친구가 달려오니까 아, 갑자기 바로 그 파색이 되는 네.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띄우며 막 뛰어가죠. 그러면서 진짜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I don't want to miss thing. 네. I don't want to go my 네. 아 정말 그 부르의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제일 그 드라마가 성립이 되는 노래죠. 지금 근데 크레이지가 나오고 크레이지 있는데 크레이지 틀을 놓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하고 크레이지 있어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크레이지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로스미스의 매력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보컬의 블루지함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후기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그 크레이지라는 노래가
물론 그 아마겟돈 OST로 성공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렇죠. 이것도 정말 유명한 노래고 락 발라드, 파워 발라드, 그 블루스를 좀 감미한 블루지한 파워 발라드로는 에어로스미스의 이 노래를 꼭 들어야 된다.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가져오셨으면은 제가 살짝 불안했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지금 제가 요 대한곡으로 뭐 가져왔는지 보이시죠? 이것도 반칙이에요. 이승부는 끝났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 좋습니다. 네. 이 딱 뭐 들어보죠. Now I'm crazy. 이 보컬이 미쳤어요, 진짜. 아니, 스틸탈러는 뭐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입이 큰 거를 참 그 값을 한다. 그래서 믹재고와 예. 비교를 안 돼. 이거 왜 틀어? 이거를 또 붙여주시네. 안 돼. 아, 이거 너무 김간지 편이야, 제작진이. Miss Thing. 아, Miss I don't know it's a thing. Miss Thing. 데레데레레. 와, 이 현악 소리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아, 이거는 내가 이미. 우리는 이 돈 이 음악으로 돈을 벌겠다. 저의 승리를 이미 스티브 타일러가 이미 예지를 한 거죠. 아, 간지야, 너가 이겼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남자친구가 네. 저기 살아있다라면서 너무 기뻐하는 딸의 얼굴과 오버랩되는 스티브 타일러의 네. 큰 입. 아. 아. 마이크가 또 두 개 들어가겠죠? 마이크를 뭐 따로 직접 쓰실 거예요. 아마. 네. 끝까지 들었겠습니다. 최고의 발라드 넘버긴 하네요. 정말, 예, 정말. 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작 이거를 어제 예. 아 크레이지 듣다가 크레이지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좀 조금 불안해지는데? 이거는 아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아 이건 저를 위한 승전무예요. 승리의 세레나데를 에어로스미스가 불렀습니다. 네. 아 자 노벤버 레인에 이어지는 제가 가져온 곡 뭐 이. 이 분야, 이 파워 발라드 분야에 성부 성자 성신이 있다라면은 뭐 저번 주에 제가 골랐을 땐 그렇게 평가 안 하더니 자기가 골라오고서 또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Always와 네. 그리고 November Rain 그리고 바로 이 곡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입니다. 아이 뭐 아니 스키드로우가 근데 너무 아, 락 발라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아, 대해서 예. 너무 그 초석을 많이 다져놓고 욕 아마 본조비 다음으로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팝메탈이라고. 네. 근데 스키드로의 출발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본조비 밴드에서 쫓겨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본조비가 그렇게 본조비가 되고 싶었던 청년들이 예. 만든. 예, 그러니까 사보라는 멤버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원래 본조비 초기 멤버였다가 기타를 너무 못 쳐가지고 쫓겨났어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나와가지고 만드신 게 바로 이 스키드로우고. 스키드로우. 근데 우리 되게 잘하는데 인기가 없어. 그래서 보컬 필요하다. 저기 본조비 봐. 좋은 본조비 잘생겨서 잘 되는 거야. 잘생긴 사람 뽑아. 가서 한 게 세바스찬 바하. 그
스키드로우 근데 그렇게 쫓겨났는데 나중에 본조비 오프닝 밴드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아니 사이가 계속 좋았어요. 네, 계속 좋았어요. 사이가 계속 좋았고 네. 본조비가 계속 키워줬고 네. 본조비 배급사에서 이 노래를 배급했어요. 근데 세바스찬 바가 이제 190cm에 아 맞아요. 키 굉장히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외모에 노래 좀 들어보세요. 잘하죠. 네. 그리고 앨범 성공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본조비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가 왜 거기 배급사에 돈을 이렇게 많이 떼어줘야 돼? 네. 해서 싸워가지고 네. 서로 맞짱 떴어요. 세바스찬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아니 그 유명해. 어. 아 그래요? 세바스찬 바랑 네. 존 본조비랑 셋이 사이 안 좋잖아요. 엑슬로즈랑 그 존 본조비랑 아, 사이 안 좋아요? 사이 안 좋다가 오. 재작년에 화해했대요. 아 제가 화해했구나. 호텔에서. 아 그렇구나. 그 악사들은 항상 호텔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서 이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뭐 엑슬로즈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즈스본 방에 그 자신의 변을 발라놓은 사건이 있어요. 오, 죄송합니다. 아, 다들 왜 이럴까? 그러게요. 인생이 좀 심심한가? 자, 제가 생각하기에 스키드로 최고의 명곡 마저 듣겠습니다. 네. 세바스찬 바가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네. 참 사람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래를 이렇게 잘했었는데 데뷔 앨범에서 네. 그리고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막 그냥 고음도 자기가 나 요 정도 내볼까 오늘 팍팍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유 뭐 한 그 3년 갔어요. 3년. 3년. 예. 아. 예, 너무 이제 형편없이 관리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보컬이 잘해야 됩니다. 보컬이 잘해야죠. 하지만 네. 이번에 나오는 제 추천곡도 보컬이. 이분도 자, 문제가 많습니다.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우리 이거 1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제 아이디 20년 동안 같은 아이디 오지. 오지. 예, 오지 오스본의 오지. 오스본의 오지. 네. 예, 너무 사랑하는 가수고. 저도 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 세뱃돈을 모아서 오지 오스본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오.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해외 뮤지션이고 제일 처음으로 오디오스본을 봤다니 네. 선입견 생겼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에는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 되게 느린 동영상으로 오디오스본의 영상을 봤었어요. 그때는 막 날라다니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굉장히 숨에 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노래는 오디오스본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헤비메탈의 대명사죠. 헤비메탈이라는 말과 그냥 동격으로 쓰이는 네. 그룹 블랙사바스의 보컬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블랙사바스 보컬이었다가 오지오스본이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마 지구에서 술과 약을 가장 많이 한 어떤 1인일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오지오스본의 간을 연구한 염색체를 연구한 유전자를 연구했어요. 네, 유전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과학자들도. 예. 이렇게 왜냐면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되게 예 타고난 유전자네요. 대신 카페인에 되게 취약하대요. 아 맞다. 그래서 맞아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 네. 이상한 유전자네요. 아무튼 오지오스본 굉장히 절정의 보컬이 나오던 시절에 이게 첫 번째 솔로 앨범이고요. 네. 굿바이 투 로맨스 말 그대로 블랙사바스에서 쫓겨났을 때의 마음을 맞아요. 네, 그린 노래예요. 네. 야 니들 그래 그래도 우리 언젠간 만날 거야 안녕. 그 어떤 오지오스본 앨범 중에서 굉장히 어떤 따뜻한 감성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 노래죠. 굿바이 투 로맨스. 그리고 이 노래의 기타 랜디 로즈죠. 랜디 로즈. 아. 단명하셨지만 전설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오디오스본이 기타리스트들을 감별하는 눈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역시 역시나 전설의 기타리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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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디 로즈예요. 최고였던 것 같고 일화가 하나 있는데 블랙사바스 매니저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매니저가 보기에 오디오스본 얘는 안 될 놈이야. 네. 그래서 얘를 잘라야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블랙사바스 멤버를 찾아가지고 토니 아이오미 네. 찾아가지고 잘라라 오지 쟤는 안 된다. 네네. 그래서 토니 아이오미가 알았어. 네. 그래서 오지를 쫓아냅니다. 네. 그리고 디오를 영입하죠. 네. 그래서 매니저가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보니까 오지오스본이 자기 돈을 안 갚고 간 거야. 그래서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 호텔에 찾아갑니다. 또 네. 호텔이네. 아 호텔을 좋아합니다. 오지오스본이 네. 항상 호텔에 머물러요. 호텔에 갔는데 네.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오지오스본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약. 당연히 약과 네. 술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너무 페인인 거야. 그래서 매니저가 마음이 짠해진 거예요. 네네. 아 내가 쟤를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겠다.
해서 결혼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샤론 오스본이에요. 샤론 오스본이고 둘은 훗날 MTV에서 부부 갱생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간의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게 되죠. 지금 네. 미국의 이 청소년들은 네. 오지 오스본이나 블랙 사바스는 몰라도 샤론 오스본은 알아요. 왜냐하면 아, 예, 그 시트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오스본이라는 시트콤 때문에. 그 얼마 전에 포스트 말론의 노래 오지 오스본이 피처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젊은층의 최고 인기 있는 가수가 이제 전설을 꺼내가지고 아. 오지 오스본을 힙합 뮤지션이 어. 오지 오스본 피처링 시켜서 오지 오스본 선생님이 그렇게 술과 마약을 네. 그냥 많이 했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그냥 뭐 밥 대신 먹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예 너무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샤론 오스본이 알려왔는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다고. 네, 빨리 좀 쾌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빰빰빰. 이건 저는, 뭔가요? 어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그 외국 서양 문물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국내 국내 이게 왜 파워 발라드예요? 파워 발라드 락 파워 락 발라드죠 이거. 나만의 그대 모습 모르십니까? 여러분 비류길리 어린 왕자의 행성에서 이름을 따온 비류길리의 나만의 그대 모습. 보컬이 여운가요? 죄송합니다. 아, 보컬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기 요한 아파 요한 파가 아니지 무슨 파가냐 세바스찬 파가 급으로 올라갑니다. 그 옥타브가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들 불렀죠. 맞아요. 네. 네. 이 노래가 한국의 어떤 스키드로 같지 않나. 아 왜 자꾸 막 갖다 붙여요? 아니 그 비주길리에 그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바스찬 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름이 마이클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자기 음악으로 활동할 가수 예명을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세바스찬 바로 네. 정할 정도면 얼마나 자의식이 강했을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약간 클래식이 어떤 힙한 지점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잉위 만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그래요, 그래요. 바로크 시절에 대한 환상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의 세바스찬 바라고 소개해 주신 네. 이 곡 비주길리 서영철님의 보컬 이 곡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자의식이 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사실 원히트 원더에 가깝기 때문에 비주길리에 대한 그 다른 그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 풀 앨범이 있긴 해요. 비주길리의 1집, 2집이 앨범이 있긴 한데 굉장히 조회수도 저조하고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옛날에 정말 지인의 블로그 글을 찾아보면은 이 나만의 그대 모습을 이제 딱 히트를 시키고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잘 안 꼬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컬분은 따로 솔로 데뷔를 준비를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요. 저희한테 남은 모습은 이겁니다. 나만의 그대 모습. 나만의 그대 모습. 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좋아요. 세바스찬 바라기보다는 네. 엑스로즈 목소리인데? 아 그렇죠. 엑스로즈에 네. 가깝기도 합니다. 이거 맞아 듣죠 이거? 오늘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서양을 아우른 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웅디는 너무 서양에 치중되어 있으시죠. 하지만 네. 청취자분들은 네. 누가 이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이미 그 답글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답글 네. 예, 우리 시작진이 나중에 이미 사전 검열을 통해서 네. 관식 유리하게 바꿔놓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언제쯤 나는 시작진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다들 너무 즐거워. 이게 다 문자로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양경선님, 이현미님, 윤태장님, 김진현님, 9381님, 최현님 외에 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끝곡으로는요 김미래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요 드러머 김간지 씨와 저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간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